시장 정말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장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아, 우리 시장 미국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는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대형주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고요. 우리 시장 깊게 눌리는 모습, 상승폭을 일제히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양지수 모두 장중에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쉽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하는 곳들 좀 찾아보자면 환율 하락 소해주, 그리고 금리 인하 소해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좀 강세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8월을 좀 정리하고 9월 전략 세워봐야 할 텐데요. 저희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감 보시고 전략도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고은발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 좀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덕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쉬는 주말 사이 잭슨홀 미팅이 열렸고요. 이때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 기대를 충족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책을 조정할 시점이 됐다.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고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 역시나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요.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연준이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인하를 하지 않거나 25BP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이 9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5BP까지는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92%에 달했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온 뒤에 파란색 봉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36%까지 올라갔죠.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36%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내년에 대한 금리 기대감도 점점 더 차트상으로도 변화한 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내년 금리 상단이 3.5% 그리고 3.75%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4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나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방향은 분명히 하고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경제 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이 발언은 빅컷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았다. 만약에 데이터, 고용시장의 냉각 기조가 확인된다면 50BP 이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은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 아닙니다. 여는 총재들의 발언도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시카고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측면에서 주의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 안정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애틀랜타 총재 역시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더 둔화했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총재 역시도 인하를 개시할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인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빅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롬 파월의 시각이 다소 달라졌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통화정책의 우선순위가 물가 안정이 아니라 이제는 고용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노동시장이 틀림없이 둔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고용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는 것도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그널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다음 달 6일에 8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은 이 부분에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업률 자체가 7월보다 더 강하게 4% 이상의 강한 실업률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경기가 경색될 것이다 라는 우려보다는 고용시장을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빅컷을 단행해야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중동발 이슈가 시장을 지금 붙잡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에 대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가 있겠습니다. 항공주를 구매할 때, 대여할 때 대부분의 비용을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을 때 항공주들은 실적, 마진율에 대한 개선을 이뤄낼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LCC를 포함해서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본율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분기 중에 지금 CET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약 15BP가량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약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15BP가량의 인상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자본 비율 개선에 주주 환율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환율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시금 주가가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튼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와 완성차 기업들은요,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죠. 아무래도 수출주 중심으로는 달러의 약세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28일, 현지 시각으로 28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6시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계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것까지도 다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라는 시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는 과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상쇄할 만한 AI 거품론을 희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펀더멘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가이던스를 얼마만큼 제시할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를 보게 됐을 때 9월의 수익률이요, 1년 중에 가장 안 좋습니다. 이를 상쇄할 만한 실적을 발표하고 펀더멘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시그널 함께 확인해 봤고요. 신민영 앵커와 함께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여름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너무 더워서 잠을 잘 못 잤던 여름으로 특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열대야 일수를 기록한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서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하죠. 바로 유통업종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때문에 대형 쇼핑몰들이 웃었다고 하는데요. 휴가철이 통상적으로 7, 8월에 피서객들이 이제 많이 마트나 백화점 오지 않기 때문에 비수기로 여겨지는데 그러한 공식이 깨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인해서 특히나 백화점 쇼핑몰의 저녁 시간대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더운 여름밤에 사람들이 쇼핑몰로 발길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백화점과 롯데 아울렛의 경우에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방문객 수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방문객이 22.5%나 급증했고 매출도 8.27% 늘었습니다. 특히나 식음료 부문의 매출이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마트로도 방문객이 집중됐습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방문객이 8% 늘었고 같은 시간 매출도 6%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대형마트는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온라인 업체들에 많이 밀리게 되면서 지난 10년간 일자리가 1만 명 이상 감소했고 실적 악화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났었죠. 그에 따라 주가도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유통주는 저 PBR 종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현대백화점의 경우 현재 PBR이 0.2배 수준이고 이마트의 경우 0.15배, 신세계도 0.3배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 역시 최근 10년 내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월마트는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주가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바라봐도 실적이 확연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월마트 CEO는 미국의 물가가 폭등을 하면서 외식 물가가 4% 넘게 증가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인들이 마트에서 장을 봐서 이제 저녁을 해먹는 문화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또 월마트의 매출이 상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또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친 것도 실적에 좋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AI 기능을 도입한 것도 주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게임을 할 때 살 모니터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이제 AI 기계가 나와서 주로 어떤 게임을 즐겨 하시나요? 라고 묻는 등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공급 관련 이슈가 기후 변화 이슈로 인해서 많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월마트 입장에서 이제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농작물이 특정 농작물이 어떤 한 해에 좀 수확이 부진할 것으로 미리 예측이 된다면 대체 농작물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AI 시스템도 도입하면서 실적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통업계는 어떻게 이런 노력을 극복하고 있을까요? 캐릭터 IP를 활용한 협업으로 불황 극복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티니핀 캐릭터가 한 줄기 빛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내 키즈 IP 1위 티니핑이 5세 정도의 여하의 시청률이 20% 순이었다고 합니다. 20%면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죠. 드라마 선제였고 티어보다 높은 시청률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사랑의 하츄핑이 티니핑에 나오는 영화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25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이 79만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순위에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온에서 캐치 티니핑 메가 세일을 진행했는데 하루 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제 괜히 티니핑을 보고 파산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통장 잔고 남아나지 않게 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잘 팔리다 보니까 빙그레와 베스킨라빈스, 메가커피 등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불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티니핑 IP를 보유하고 있는 효과로 인해서 오늘 SAMG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영업 손실이 96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에 59억 원, 2분기에 37억 원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일본에서 티니핑 시즌2가 또 나온다고 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사랑의 하츄핑 영화 실적이 하반기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 5%,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특수를 봤다는 유통업계가 날씨가 좀 차가워져도 주가에 온기를 남겨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마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